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일 잘 아는 것도 나뿐인 것 같아요. 이완을 하면서 잠시라도 내 몸에 집중하고 마음에 집중하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스스로 고삐를 당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심신수련관 405호 힘든 하루였으니까 이완 연습을 쓴 박유미입니다. 저는 마인드플로우라는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움직임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동화 작가가 어렸을 때 꿈이었는데요. 작가님이라고 불러주실 때마다 너무 설렜고요. 저도 주민으로서 열심히 보고 있는 자기만의 방에 입주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첫 번째는 2층 침대, 2층은 고양이들, 요가 매트, 이완도 하고 또 운동도 하는 용으로 홈롤러랑 요가링은 또 몸을 이완시키는 발렛바는 거기에다가 다리 얹고 스트레칭 하거나 그리고 항상 무용은 저한테는 로망이라서 발렛바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몸 상태가 좀 어떠세요? 아, 안 좋아요. 파김치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 책이 너무너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몸도 편안하게 만들어주리고 또 마음도 편안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43가지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완은 몸도 마음도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뻣뻣한 근육이라던가 아니면 긴장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가 이완인데, 왜 연습이 필요하냐면 한번 우리가 이완했다고 해서 그 상태가 쭉 유지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떤 몸으로 살았느냐, 또 어떤 감정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날그날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뭐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거나 뭐 훌쩍 여행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수시로 나를 챙겨주는 기법들을 꾸준히, 어떻게 보면 평생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습, 그래서 이완 연습입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는데요. 심리학 공부를 할 때도 심리 상담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참 회사 생활에 고민이 많던 시기에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심리 상담이랑 또 취미로 계속하던 무용을 접목시킨 무용 동작 치료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망설임 없이 퇴사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움직임에 제가 좀 매료된 거는 말로 나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조금 서툰 사람이에요. 조금 감정 표현도 잘 못하고 할말 못해서 굉장히 억울한 그런 캐릭터인데, 몸을 움직였을 때는 뭔가 감정이 해소되는? 그래서 계속 제가 움직임을 탐색하게 됐는데요. 동작 치유 중에서도 저한테 맞는 거는,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고 잠재우는 건 잘할 수 있거든요. 이완은 자신 있다. 하다 보니 점점 저한테도 이게 저의 분야가 되고, 저도 여전히 지금도 계속 뻣뻣하고 긴장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서 하면서 배우고 하면서 저도 편해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출근 전 이완은 아침에 눈을 떠서 몸을 좀 깨우고 하루를 준비하는 그런 이완들이 들어있고요. 회사에서의 이완은 일하면서 틈틈이 몸이랑 마음을 돌볼 수 있는 틈새 이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퇴근 후 이완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이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이 이완 연습도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조금 목표 지향적이고 이렇게 미션을 클리어하듯이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시면 내가 이 동작들을 일단 며칠 안에 다 마스터해보겠어. 동작들을 매일매일 다 해보시고 그 속에 성취감도 느껴가면서, 아,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숙제다, 이뤄야 하는 목표다, 그렇게 좀 두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그런 게 부담스럽고 정말 편안하게 좀 재밌어야 된다 하시는 분은 책 펼쳤을 때 나오는 것만 해보겠어. 아니면은 그 다음 주는 회사에서 이완 좀 앞부분만 해보겠어. 이렇게 한달 정도 좀 여유를 두고 좀 게임처럼 재밌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 있는 것들을 내가 전부 다 완전히 습득하겠다고 처음부터 생각하시기보다 나한테 어떤 게 가장 맞는지를 조금 찾아보시고, 책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이완을 또 개발도 해보고 그런 이완법들을 취미를 붙이시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 직장은 성과를 내야 하는 공간이니까 더 약간 그런 압박을 받기 쉬운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성과를 내야 하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나를 관리하고 또 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못 배운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방법들이나 메시지들이 많이 늘고는 있지만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일 잘 아는 것도 나뿐인 것 같아요. 이완을 하면서 잠시라도 내 몸에 집중하고 마음에 집중하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스스로 고삐를 당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많을수록 좋은 거고 다양한 색깔들이 있으면 그날그날 내 몸과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가 꺼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완 연습이 작은 도움이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